어서 오세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 있는 벨로만입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체인. 체인보다 라이더가 더 많은 일을 하긴 하죠. 어쨌든 체인은 라이딩 거리에 따라 계속 마모가 이루어지고 라이더의 체중이나 환경, 라이딩 스타일, 유지 모수에 따라 마모 속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모가 심한 경우 변속 기능 저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스프라켓과 체인링, 풀리의 마모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체인이나 스프라켓의 교체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단순하게 체인의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인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체인 커터기 또는 체인 링크 리무버가 필요하고 이런 체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 체인이 필요하겠죠? 이건 새 체인이 아니죠. 어쨌든 긴 거 있죠? 새 거. 여러분이 체인 교체를 시도해보고 싶으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 체인은 어떻게 끊어? 둘째, 길이는 얼만큼? 셋째, 어떻게 연결해? 겠죠? 첫 번째, 체인 분리 방법입니다. 체인 분리하시기 전에 일단 기어를 앞에 작은 쪽, 뒤에도 제일 작은 쪽으로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체인이 큰 기어에 걸려있으면 드레일러 텐션이 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끊어버리면 체인이 팍 튑니다. 여러분의 자전거에 이런 체인 링크가 없는 경우, 체인 링크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돌려보면 튀어납니다. 없는 경우에는 체인을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이므로 체인 공구를 이와 같이 아무거나 설치하고 레버를, 이 상태에서 레버를 계속 돌리면 이쪽에 체인 핀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다 미루셔도 되고요. 9분의 10 정도 나왔으면 나올 때까지 레버를 돌려서 체인핀을 밀어내고 공구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체인이 분리가 됩니다. 체인핀이 밀려 나와서. 만일 체인 커터기가 없다면 뭐 아무거나 자를 수 있는 걸로 다 자르셔도 돼요. 일반 커터기도 없으시다 하시면 그냥 체인 커터기 하나 구매하세요. 얼마 안 합니다. 이와 같이 체인 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링크 리무버를 이용해 링크 리무버 집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링크 리무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롱로즈나 팬츠를 이용하여 이 부분을, 이 링크 부분을 위로 올려서 여기 바깥쪽 부분과 여기 안쪽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물리도록 한 다음에 꾹 누르면 리무버 없이도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체인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큰 체인링과 큰 스프라켓에 걸어서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 세 번째, 기존 체인과 길이를 똑같이 재가지고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체인 거리를 이용해서 재는 게 간편하고 제일 쉬워요. 이 체인 거리는 구매하셔도 되지만 철사나 못 쓰는 스포크는 인근 샵에 가셔서 브러쉬 스포크 하나만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비싸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체인을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체인을 걸어주세요. 시마노 체인의 경우 여기 앞뒤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걸어주시고요. 시마노 체인은 여기 옆면에 글자가 보여요. 글자가 보이는 쪽이 바깥쪽에서 글자가 보이는 쪽으로 걸어주셔야 되고 안쪽에는 글자가 없어요. 시마노 체인은 그렇고요. 대부분은 없죠. 일단은 체인을 걸어줍니다. 앞쪽에 이너 체인링에, 작은 체인링에 걸어주시고요. 뒤쪽도 제일 작은 코그에 걸어줍니다. 여기 드레일러에 걸 때는 역 S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걸고 이렇게 들어와서 가이드 분리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요 체인 이탈
여기 체인 이탈하는 게 있어요. 체인 쳐졌을 때 걸리지 않, 이탈하지 않도록 걸어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꼭 요 안쪽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집어넣으면 딱 소리가 납니다.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역 S자죠? 역 S자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역 S자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말씀드렸던 체인 거리로 양쪽 끝부분을 건 다음에 체인이 자리를 잡도록 왔다 갔다 몇 번 해주시고 그러면 체인이 이렇게 텐션이 생기시죠? 이 체인의 아랫부분이 이 가이드 풀리 드레일러의 가이드 풀리에 닿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가깝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체인을 너무 길게 하면 이 부분이 가이드 풀리 위쪽 체인과 서로 맞닿게 되죠. 맞닿지 않도록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아직도 닿고요. 한 칸 더 안 닿죠. 남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 하면 체인이 딱 요만큼 정도가 거리가 짧네요. 그쵸? 요거보다 조금 길게 짧죠? 간간이 요거만큼. 그러면 우리는 체인 링크로 체인을 연결해 줍니다. 안쪽에 걸고 바깥쪽에 걸어서 당겨서 걸어줍니다. 체인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너링크와 아우터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체인 링크는 이 아우터링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체인을 끊을 때는 항상 이너링크가 노출되도록 끊으셔야 되고요. 이너링크 기준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재는데 여기가 살짝 애매한 경우 할 때가 있어요. 여기 거리가 살짝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살짝 닿는데 조금만 당기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이너링크가 아니고 아우터링크가 붙어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딱 조금만 땡기면 반링크만 땡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끄트머리에 아우터링크가 달려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우터링크 안쪽 짧은 쪽 링크를 따버립니다. 링크가 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링크는 이렇게 앞뒤가 존재하고요. 이 링크의 넓은 부분을 살짝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구멍이 넓고 이쪽이 구멍이 좁아요. 반대쪽 핀을 보시면 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서 핀이 들어가서 서로 구멍이 넓은 쪽으로 핀이 맞아 들어가서 좁은 쪽으로 벌려지게 되면 안 빠지게 됩니다. 아, 너무 간단하죠? 아무튼 이렇게 체인 링크를 걸었으면 체인 거리를 빼서 페달을 살살 돌려서 체인 링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 위로 올라오면 바퀴를 잡고 저쪽 크랭크 암을 어떻게 잡고 암을 땅 치면 딱 들어가요. 간단하죠? 이 방법은 시마노 기계식이나 스램, 캄파 아니면 뭐 일반 생활차, 뭐 MTB 모든 자전거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간단하죠? 체인 길이는 보시는 거와 같이 앞에 작은 거, 뒤에 작은 거 났을 때 제일 느슨해지는 경우 이 아래 체인과 가이드 체인이 부딪히지 않고 앞에 제일 큰 거 뒤에도 제일 큰 거 체인이 제일 늘어나는 상태 제일 늘어나는 기어 변속에서도 체인이 약간만 꺾이는 드레일러 풀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살짝 꺾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체인 길이의 목적입니다. 제일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높이를 닿지 않으면서 제일 긴 상태로 맞춰주면 체인 길이는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여분으로 말씀드리자면
드레일러의 최대 스프라켓티 수 허용 범위. 보통 드레일러들은 28T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시마노의 경우 만약에 32, 30T 이상을 쓰고 싶으면 드레일러를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풀리 드레일러 케이지, 드레일러 케이지를 롱 케이지라고 바꾸 얘기합니다. 요거는 쇼 케이지죠. 로드용은 대부분이 쇼 케이지입니다. 요게 짧은 게 쇼 케이지. 긴 거는 이 가이드 풀리와 텐션 풀리의 거리가 더 긴 게 롱 케이지죠. 롱 케이지라는 이유는 멀다는 건 체인이 더 길게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체인이 더 길게 세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제일 큰 스프라켓으로 넘어갔을 때 그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더 길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맞추지 않으면 만약에 쇼케이지인데 여기 32T, 뭐 34T 이런 걸 건다면 체인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서 체인이 드레일러가 박살나거나 드레일러의 행어가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케이지를 드레일러를 바꾸라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체인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완벽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좌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천호동 자전거 거리 벨로만이었습니다.